오늘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영상을 손쉽게 내려받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그 페이스북에 영상 있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가령 이 영상을 내려받으시려면 제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로그인 상태여서 저는 내려받을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영상에 커서를 대시고 동영상 URL 표시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 상단에 이 제가 올린 혹은 다른 분들이 올린 영상의 주소가 보입니다. 요 복사를 하셔서 그럼 요 이제 이걸 내려받는 사이트인데 downbids.net이요. downbids.net 여기에 가셔서 여기 다운로드 URL을 비디오 URL을 넣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 주소를 복사해 넣었죠? 근데 어떤 타입을 원하느냐? MP3냐? MP4냐? 그리고 화질은 어떤 걸 원하느냐? 뭐 Full HD 최고의 화질을 원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MP4는 무난하겠네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이렇게 밑으로 뜰 거예요. 요거를 라이트 클릭해서 세이브 에즈라고 했는데 그냥 눌러도 그냥 누르면 이제 여기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네. 예, 지금 제 컴퓨터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 내려받는 건 다른 프로그램도 많은데, 요거는 이제 재밌는 게 유튜브의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을 통째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일단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의 유튜브에 가서 재생 목록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로 가서, 송영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서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온라인 수업 한번 생성된 재생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등등이 있네요. 자녀의 낯선 행동이 다루기가 34강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걸 눌러볼까요? 낯선 행동을 다루는 기술을 얻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재생 목록에 재생 목록을 클릭하면 위 상단에 재생 목록 주소가 이렇게 나오죠. 재생 목록 주소를 복사해서 아까 downbiz.net에 가셔서 여기 다시 한번 재생 목록 누르겠습니다. 붙여넣고 또 화질을 최고로 좋게 하길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재생 목록이 나와 있는 재생 목록 속에 있는 영상들을 여기 다 썸네일이 보이고 다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19금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게 무료 사이트거든요. 무료 사이트인데 그래서 그 내용이 보장이 잘안 돼요. 때로는 음란 그 사진이라든지 광고가 이렇게 이 밑에 이렇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소개해 주지 마시고 선생님께서 필요할 때 그때 쓰시고 민망한 장면이 나오더라도 불끈 그 질끈 눈을 감으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목록이 좀 많아서 그런지 안 보이네요. 그러면 다른 걸좀 해볼까요? 인질보 어머니 그 낯선 행동의 예방과 대응법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 편이 들어가 있네요. 낯선 행동의
됐어. 그럼 다시 가서 무료라서 그런지 좀 더디고 그러네요. 로딩이 뭐 좀